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시고 계시죠? 저는 조금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귀촌에서 살고 있는데 더 바쁩니다. 오늘 이것저것 주변 정리 좀 하고 제가 또 따로 운영하는 채널 광고도 좀 찍고 오늘 아무튼 뭐 바쁜 하루를 또 보내고 덕분에 또이 어깨에 50견이 왔는지 아파 죽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제 개인 방송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보면, 처음에 들어갔던 원칙들 있잖아요. 처음에 내가 이 주식을 매수했던 근거,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깨버리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본인들은 단기 투자자 성향인데, 자꾸 장기로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네이버를 설명해 드릴 건데, 제 주변 분들 중에 네이버를 투자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이제 뭐, 한국형 AI, 뭐, 한국형 챗 GPT 뭐 이런 것들을 최적화돼 있고 얘네들이 뭐 삼성하고 협업하고 어디하고 협업하고 해서 네이버가 인공지능에서 1등인 세상이 올 거래요. 그래? 그렇게 네가 다 알고 있는데 주가는 왜안 올라?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아, 이제부터 갈 거래. 그래서 제가 그렇죠. 야, 그럼 너는 지금 엄청난 해안을 갖고 있는 거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네. 근데 너 그렇게 네이버가 좋아진다는 거 어디서 알았어? 방송 보고 알았대. 그럼 다른 사람들 그 방송 안 봤어? 아니, 봤겠지,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너만 알아? 너만 투자해? 그 사람들도 다 투자하지 않을까? 그렇겠지, 그 방송 본 사람들 다 투자하겠지? 근데 주가가 왜안 올라?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렇대. 아우, 환장하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 나중에 이게 무슨 뭐 네이버에서 챗 GPT가 나오고 뭐 지능형 AI, 한국형 AI가 나올 때까지 이 친구가 장기 투자할까요? 아니요. 못 들고 가요. 설사 네이버가 뭐 3년 뒤에, 5년 뒤에 그걸 성공한다고 해도 이 친구 거기 없을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어떤 투자를 하는지 잘 관찰하신 다음에 본인의 이런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단기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철저히 단기로 접근하세요.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 이 네이버를 투자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일반 시청자분들한테도 설명을 한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자, 여기 이제 네이버죠, 네이버. 네이버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 지금 보시면 자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네이버를 샀던 게 요때 샀습니다. 요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육과장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자, 저는 어떻게 네이버를 대응할 거냐? 지금 보시면 네이버가 충분히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충분히 많이 내려온 것 같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닥을 다지면서 우상향하는 것 같잖아요. 야, 요거 뭐야? 야, 요거 매집이네. 응? 아, 매집이야, 매집. 근데 좀 불안한 게 뭐야? 아이씨, 개인들만 졸라 사네, 시부랄 거.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차트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우쪽으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치 매물대에 있는 이 매물도 좀 소화하는 것 같고, 이 정도는 이제 차트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막 이런 식으로 썰을 풀수 있을 정도는 되죠? 그러면, 자, 어떻게 대응하느냐? 육과장은,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논리를 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 논리는 뭐예요? 바닥을 다지면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우상향하는 것 같다라는 논리로 지금 접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 논리가 깨지면 손절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차트가 지금 보시면 선을 이렇게 그어보시면 이렇게 이어지죠. 이렇게 이어지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 안에서 변동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쨌든 바닥을 높이면서 자꾸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유가장이 이제 여기서 샀다고 말씀드렸어요. 요날.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응하냐? 짧게 대응하는 거예요. 짧게. 제가 요날 샀으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저점이 18만 9천 원이에요. 그죠? 종가로 18만 9천 원을 깨면 손절합니다, 전.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사고자 하는 논리가 뭐예요? 바닥을 다지면서 어쨌든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한다. 그죠? 많이 떨어지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걸 어떻게 돼요? 그전 저점을 깨면 돼야 안 돼요? 이 저점을 깨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든. 얘가 바닥을 높이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야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죠. 그죠? 또그 다음에 내려와도 이 저점은 큰, 이 단기 저점은 깰수 있지만 이큰 저점, 이 내가 여기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샀던 이 저점은 깨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깨면 손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좋아. 네 논리, 너는 그렇게 하면 뭐하가? 그럼 나는 여기서 사서 여기 깨면 손절할 거야. 그럼 너 어디까지 몰 건데? 전 여기까지 몰 건데, 여기까지. 여기 보이세요? 그 전에 바닥을 다지는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깨고 내려왔죠? 반등도 못 나오고 그대로 쭉 내려왔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전 여기서 한번더 내려올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전 여기서 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몇 퍼센트냐? 대략.
대략 10% 정도 수익을 내고 파는 전략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도 그래, 아이 뭐 10% 어쩌고저쩌고. 시드가 500이니까 10%면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시드가 예를 들어서 5천이야. 그럼 얼마야? 500만원이에요. 그죠? 5억이야. 그럼 얼마야? 5천만원입니다. 그죠? 네이버 이런 것들을 5억씩 투자해도 가능해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가장은 지금 여기는 약 5천만원 정도 일단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저점을 깨면 빠져나올 겁니다. 그리고 위로는 10% 정도 수익을 내면 비중을 80에서 90% 정도 줄여서 대응을 한번 그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기로 볼 거면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제가 지금 이 종목을 산다고 했을 때 뭐 딴 걸 보든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재무제표 얘기했나요? 얘기 안 하죠. 네, 뭐 실적 봤나요? 안 보죠. 세 번째, 여기 있는 뭐 외국인 사고, 기관 사고, 개인 사고 이런 것들 얘기하나요? 수급? 따로 얘기 안 했죠. 왜? 차트로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수급 봤을 때 뭐 일방적으로 쫙 어떤 식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개인들이 산다고 해서 개인들이 쭉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떨어진다?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많이 공부해 보시면 단기적으로 몇 개월 동안의 수급은 유효한 경우가 많아도 장기적으로 또 보면 또 수급이 헷갈리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네. 어떤 친구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연기금이 사면 오른다 이래갖고 연기금만 쫓아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깡통 찼어요. 연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죠? 그런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수급도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만. 근데 저는 지금 뭐만 보고 있어요? 차트만 본 거예요. 그죠? 고점 대비해서 지금 네이버가 몇 퍼센트가 떨어졌냐면요. 자, 보세요. 단기 고점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고점이니까 46만 5천 원이 고점이네요. 여기서 쭉 가보면 대략 한 58% 정도? 58% 정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싼 건가요, 지금? 58% 떨어졌으니까 싼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죠? 이제 물론 뭐 재무제표 이런 걸 보고 현 시점에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보면 네이버가 매출액은 늘고 있어요. 계속 코로나 때부터. 물론 이제 수익성이 약화된 이유가 이제 영업이익률은 좀 그에 상응하게 못 오르고 있어서 조금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좋아질 거잖아요. 그죠? 그럼 주가가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친구 말 맞다나. 좋아질 걸 대비해서 매집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 논리를, 그 친구가 가진 논리를. 난 여기서 그러면 좋아. 저는 이걸 어떻게 대응하냐. 자, 그 친구 논리잖아.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바닥 높이면서 잘 본 건 맞아요. 그러면 저는 이걸 오래 기다렸다 이 고생을 다 해서 먹을 게 아니라 단기간에 여기서 비중을 확 실어서 짧게 10%만 먹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괜히 불안하니까 500만 원만 넣어갖고 이거 20% 막 200% 먹을 때까지 버티지 않겠다는 거예요. 짧게 넣어서 10% 먹고 나와도 똑같다는 거, 이 친구하고 수익률은. 그죠? 대신 뭐예요? 여기서 전저점을 종가 기준으로 아웃하면 바로 그냥 컷 하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갔을 때도 10%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사기 전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차트적인 거든 어떤 수급적인 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기관이 매수하는 걸 보고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 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으로 꺾이면 팔아야죠. 한쪽은 팔고 한쪽을 사는 걸 손바뀜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근데 보통 이럴 때 보면 주가가 어떻게 돼?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본인은 이거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팔 때 기관이 수급이 꺾일 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본인의 기준대로 해보시라고요. 그래야 뭔가 남는 게 있다고요. 아셨죠? 오늘의 핵심은 본인이 주가를 사기 전에 어떤 시나리오를 쓰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해서 수익을 냈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매수하실 때 저처럼 단기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실 때 말씀드린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냐면 꼭 이런 데서 사.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주가가 좀 좋은 데서.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사거든요. 네이버가 충분히 떨어져서 바닥을 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저점에서 사세요. 저점에서. 에이, 그 저점을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였으면 여기서 저점이 안 보이겠죠. 이게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옆으로 충분히 횡보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대략 선을 그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긋고. 여기 절반 이하였을 때. 그럼 절반 이하였어요. 이런 데서. 이런 데서만 사는 거예요. 이런 데서만. 이런 데서만. 예. 네, 사시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위로 올라왔을 때 여기서 비중 다 팔지 말고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유가장은 이렇게 쏟아질 때.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척 하다가 확 깼잖아요. 그죠? 그죠? 이럴 때 오히려 어 뭐야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저는 샀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여기가 저항일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깨지고 내려갔으니까. 그럼 여기, 저는 여기서 이제 8, 90% 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다안 팔아요?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20%는 내비두고 즐기는 거죠.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는 내비두고 쭉 먹어보는 거예요. 한 40%, 50% 먹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볼 작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맞다가 20%나 10% 남겼는데 쭉 빠져요. 그럼 언제까지 버텨야 돼? 내가 앞서 먹었던 수익금 있죠. 10%를 수익 내서 내가 한, 예를 들어서 한 800만 원을 먹었어. 예를 들어서 800만 원 정도를 먹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가 얼마예요? 800만 원을 다 깨먹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버텨보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오래 버티진 않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면 어쨌든 그게 단돈 1원이든 10원이든 100원이든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확률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기 투자하실 때는. 그죠? 매매라면서 어떤 정보, 뭐, 앞으로의 미래의 꿈과 희망, 이런 걸로 투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기법이나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확률을 자꾸 높여가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꾸 어려운 자리에서 사버릇 하셔야 돼요. 대신에 어떻게, 지금 저 충분히 본인이 바닥에 나왔다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이왕이면 날아가는 것보다도, 그죠? 이렇게 좀 어려운 자리에서, 그리고 괜찮은 종목을 그렇게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올라가는 주식들도 제가 말씀드리죠. 기업 업황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것들은 이렇게 눌리면서 사시면 더 좋아요. 올라가는 것들도 눌리면서 사는 거예요. 보통 근데 또 올라가는 것들도 이렇게 빵 떠야 사지 눌리면서 잘안 사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꾸 9만 원에 사는 거예요. 8만 원에, 9만 원에. 왜? 이렇게 하다가 빵 뜨니까 막 뉴스 언론 연일 떠들거든요. 참다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시죠? 이렇게 눌리면서 사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 눌리면 사더라도 뭐예요? 아, 나 여기 깨면 손절할래 딱 있으면 이 눌림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이 깨면 손절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이 종목이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손절했다가 기다리세요. 그래서 다시 이 자리, 넘어올 수 없는 자리를 넘어오면, 이때 다시 사세요, 다시. 그럴 용기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팔면 또안 봐. 에이씨, 다 기분 나빠.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막 날라가 있죠. 루닛 막 이런 것들 보면. 그죠? 잘 잡아놓고도.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지인하고 통화하다가 이런 부분들 나는 네이버 한번 이렇게 대응할 테니까 어떤 게 맞는지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대응할 거니까 수익을 한번 어떤 식으로 내는 건 맞는지 한번 대응해보자. 너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투자, 장기 투자할 거고 넌 얼마나 기다리는지 한번 보자. 얘는 이제 기본 이제 100%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친구는. 근데 나는 10%만 먹고 나오되 비중을 좀 실어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그 친구는 본인이 장기 투자자라고 합니다. 일단은 나중에 언제 판지 제가 지켜볼 거예요. 아무튼. 근데 나는 내가 단기 투자자다. 나는 그리고 국내는 수익 단기밖에 안 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단기 투자하실 때 요런 식으로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짜놓고 여차하면 손절하겠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하시면 확실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물렸을 때 짧게 손절해야지만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기회가 올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저랑 같이 네이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방송을 보시고 네이버에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제 친구하고 통화하다가 약간 내기성으로 급하게 좀 진행이 된 거니까 여러분들은 관전하세요. 관전. 아이고. 아이고, 재밌다. 팝콘 먹으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전하세요. 유가장이 뭐한 몇백만 원또 손해보고 손절할지, 아니면은 또, 어이, 뭐, 대도 않는 것 같다가 또 몇백만 원 수익 날지 여러분들 관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제가 대응을 한다라는 걸 차트만 보고 대응하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찍은 거니까 관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가장이었습니다.